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에 등록돼 있는 수입차가 2022년 기준 316만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중 다수의 차량은 보증기간이 만료돼서 이후부터는 소모품을 교체하는 비용도 부담이 되는데요. 와이프도 그중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센터의 교체 서비스 비용을 문의해보면 순정으로 했을 때 10만원에서 20만원 가까이 하는 가격에 놀라게 되는데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교체를 해보려고 하지만 수입차 와이퍼는 선택의 폭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구입 절차도 번거롭고 직접 교체를 해본 경험이 없는 오너들은 교체 방법이 어렵기만 합니다. 이렇게 와이퍼의 선택 및 교체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입차 오너들을 위해 가격과 품질, 쉬운 교체 방법, 그리고 기존 와이퍼의 단점까지 완벽하게 보완했다는 새롭게 출시된 와이퍼가 있는데요. 이 제품입니다. 프리미엄 와이퍼, 10년 연속 판매 1위 업체인 불스온의 저스트핏 수입차 와이퍼입니다. 오늘 이 와이퍼에 대해 어떤 기술이 숨어 있는지와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스온에서 도움을 주셔서 나눔 이벤트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0분께 와이퍼를 보내드릴 거고요.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벤트에 당첨이 안 되시더라도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와이퍼는 1세대 관절형 일반적 와이퍼와 2세대 플랫 와이퍼, 그리고 3세대 하이브리드 와이퍼,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1세대 관절형 일반 와이퍼는 여러 곳에 관절이 있어서 누름 압력이 일정하고 밀착 성능이 좋아. 하지만 가볍고 뚫린 곳이 많아서 소음과 떨림, 그리고 이물질이 걸리기 쉬운 단점이 있어. 2세대 플랫 와이퍼는 통고무 형태의 일체형 커버로 디자인이 돼서 소음도 적고 겨울철 결빙 방지에 효과적이긴 한데, 와이퍼의 압력이 고르질 않아서 양쪽 끝단이 들뜨게 되고 고속주행을 하면 떨림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 3세대 하이브리드 와이퍼는 일반 와이퍼와 플랫 와이퍼의 장점만을 결합한 형태라 가장 안정적으로 닦임성을 유지하는 제품이야. 하지만 후크 타입의 국산 차종에만 장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수입차에 적용되는 모델은 극히 한정적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입차 오너들이 와이퍼 선택의 폭이 좁았던 이유 중 하나는 수입차별로 와이퍼 암의 형태가 10가지 이상으로 너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교체 방식 모두 달라 직접 교체하려는 운전자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불스온에서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입차 전용 어댑터로 간편하고 설치가 가능한 저스트핏 와이퍼를 출시하게 되었고, 현재는 수입차종의 80%까지는 장착이 가능하다고 해. 이번 불스온 저스트핏 와이퍼에는 특수한 소재와 특별한 기술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특허받은 듀얼핏 이중 구조로 어떠한 유리공면에도 들뜸이 없이 핏하게 밀착이 되도록 한 점인데, 여기에 특별한 기술이 숨겨져 있다고 해. 이쪽에 있는 게 불스온의 저스트핏 와이퍼이고, 이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플랫 와이퍼야.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두 제품 모두를 끝부분을 잘라서 단면을 비교해보면 확실한 차이를 알 수가 있어. 보는 것처럼 일반 와이퍼에 비해 불스온 와이퍼의 고무 표면적이 훨씬 넓고 꽉 채워져 안정적이지. 또 일반 와이퍼는 덮개 부분의 고무가 쉽게 벗겨지는 반면에 불스온 와이퍼는 견고하게 고정이 돼서 벗겨지질 않아. 또 단면에 보이는 이 부분이 균일한 압력을 유지해주는 금속 재질의 바디 스프링인데, 이 금속의 소재가 바나듐이라는 거야. 바나듐은 내충격성과 내진동성이 강해서 이렇게 스프링에 쓰이기도 하지만 경도가 높고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물리적 특성 때문에 한때 임플란트의 주 재료로도 사용되었던 특수한 금속이야. 또 한 가지 일반 제품들에 비해 차별화된 부분인데, 와이퍼의 측면을 보면 여기 이 부분인데 일정한 간격으로 홈이 파여져 있지. 이건 라바 플렉스 관절 구조, 즉 애벌레 주름처럼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구조를 구현해서 뜨는 곳이 없이 균일하게 밀착시키기 위해 이런 구조를 적용하게 된 거라는 거야. 이런 기술 때문에 와이퍼와 표면에 밀착되는 압력을 측정하는 테스트인 등분포 하중 테스트에서 보는 것처럼 고르게 압력이 분산될 수 있게 된 거고, 당연히 떨림과 소음도 개선이 된 거지. 실제로 일반 플랫 와이퍼와 불스온 플랫 와이퍼를 동일한 차종에 장착을 하고 소음도 측정을 해봤는데 확실한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고. 또 동일한 방법으로 닦임성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밀착력의 차이가 느껴지더라고. 두 번째 기술은 특수 배합된 고무날과 LFV 공법으로 닦임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킨 부분이야. 한마디로 고무날을 금형에서 압력을 가해 생산해 고무 밀도를 향상시키는 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와이퍼의 초기에 뛰어난 성능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야. 세 번째는 벤츠, BMW, 아우디, 도요타 등 그 외의 수입 차종들의 호환이 되는 어댑터를 적용해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장착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야. 참고로 와이퍼를 교체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실수로 와이퍼 암대가 접히면서 유리면을 치게 되면 깨지거나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타월 같은 것으로 유리면을 보호해주는 것이 좋아. 마지막으로 아쉬운 부분은 일부 수입차의 경우는 적용이 되질 않아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야. 또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할인 이벤트 할 때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차종별로 다른 암대 타입과 교체 방법 때문에 그동안 선택지가 없어 비용 부담이 크셨을 텐데요. 조금이나마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빗길에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알린다. 수고했어, 동티뷰.